둘, 셋! 뭐야? 아, 가죽 장갑! 아, 가죽. 가죽 이것도 세탁하기가 어렵네요. 무서워서 우리는 세탁을 안 하고 맞아요. 가죽 장갑, 골프 장갑 이런 거 빨리. 그래서 요 장갑을 세탁을 하실 때는 네. 요런 집에서 김장할 때 쓰시는 비닐. 비닐장갑? 네. 예, 예, 비닐 장갑을 자, 이렇게 아. 끼면 예. 손에 물을 안 묻혀도 그렇게 네. 예. 아. 잘 들어가거든요. 아. 예. 신기하다. 자, 이거는 장갑이기 때문에 울 세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. 울 비율은요? 소주컵으로 한 30ml 정도? 네. 예, 그거 정도만 넣어주시면 오! 돼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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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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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잠깐만. 자, 요걸, 요걸로 풀어줄게요. 이 망가질 것 같아요. 진짜 딱 봤을 때. 자, 요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가끔 장갑에서 물이 빠지는 게 있어요. 네네네. 염색이 잘못돼. 그럴 때는 식초를 약간 첨가를 해주세요. 식초를요? 그러면 물이 빠지던 것도 딱 멈춰요. 식초가. 혹시 예, 냄새가 식초. 너무 많이 드니까. 아, 날라가요. 예, 식초는 세탁하고 나서 말리는 과정에서 식초는 다 휘발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. 야, 요리할 때만 쓰는 게 아니네, 식초가. 예. 자, 그래서 그럼 물이 안 빠지거든요, 이렇게. 예. 예. 예, 그래서 자,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실적 양쪽 다 끼고 나서 서로 손 비비듯이. 네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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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듯이 이렇게 세탁을 해주시면 요 자체로 실적으로 이 안에까지 다 스며들거든요. 아, 예, 아 지금 때 나오는 거 봐봐요. 예. 저 요즘 되게 까매지고 있어, 우리. 자, 요렇게 해서 예. 장갑을 예, 세탁을 하신 다음에 예. 자, 이제 요거다가 한 번만 헹굼을 해주시고요. 그냥 예. 맹물에. 예. 자, 그리고 마지막 물에 섬유 린스를 여기다 넣어주세요. 아, 린스를요? 아, 섬유 린스를. 장갑은 섬유니까요. 야, 네. 섬유 린스. 이걸 좀 적어야 되겠다. 이거 까먹는다고. 그럼. 까먹어요. 뒤돌아시면 잊어버려요. 네. 적어요, 적어. 자, 섬유 린스를 네. 사용하는 이유는 이 장갑에 있던 윤기라든지 아니면은 부드러운 성분들이 세탁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갔을 때 네. 다시 보충을 해주는 거거든요. 아.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헹굼을 해주고요. 네. 자, 이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말리면 말랐을 때 나중에 빳빳해집니다. 네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를 방지하는 게 아까 핸드크림. 핸드크림. 아, 핸드크림까지. 네, 핸드크림까지 발라주시면 핸드크림. 나중에 말랐을 때도 아주 부들부들하고 윤기가 쫙 납니다. 언제 발라요? 지금 물기 묻어있을 때? 자, 요 상태에서, 예, 요 상태에서 예, 예, 발라주죠. 이렇게 쫙 발라주고요. 다 마르기 전에 발라야 되는 거죠? 마르기 전에. 마르기 전에, 예. 그래서 아, 이렇게 야. 발라주시면 그냥 딱딱해지거든요. 예. 절대 딱딱해지는 게 없어요. 예. 근데 말릴 때는 햇빛에 말려요, 그늘에 말려요? 아, 그늘에 말려요. 그늘에? 예, 당연히 그늘에 말려야 아까 되고. 아까 촉바람이라고 했잖아요. 예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싹 빼가서 누여가지고서 예, 요 그냥 기름기가 있는 상태로 말리시면 돼요. 이렇게? 아. 예. 그리고 예. 이제 골프 치시면 하지만 이제 골프 장갑 말릴 때 쓰는 시어대가 팔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 굉장히 네. 저렴합니다. 그렇죠, 예. 그런 거 이렇게 넣어서 아, 박인기 아나운서도 네, 저도 매일 그걸로 이렇게 빨아놓거든요. 어, 빨아놔요? 빨아놔요. 그런데 늘 뻣뻣해지 이 방법 몰랐죠? 몰랐어요. 뻣뻣해서 그냥 항상 버렸어요. 그렇죠, 예. 딱딱해지고 뻣뻣해지거든요. 어, 근데 처음 알았어요. 이렇게 유분을 넣어주면 모든 게 우리가 손이 거칠었을 때 그 아, 핸드크림을 발라면 부드러워지잖아요. 그렇죠. 장갑도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. 아, 대단하지 않습니까? 예. 마무리할까요? 예. 자, 하나, 둘, 셋! 짜이! 짜이!